보마. 자, 빨간머리 이모님, 안녕하세요. 제가 급여 왜 이렇게 난리인가요? 네, 왜 이렇게 난리냐면 빨간머리 이모님도 생각해보세요. 90세까지 매월 50만원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물론 정상이고 그 다음에 안 아프신 분들 당연히 못 받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 사람이라면 나중에 노화로 인해서 각종 질병, 그 누군가는 늙어서 죽는다는 거죠. 나 혼자 지금 스스로 보행하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 대소변 보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늙으면 옆에 누군가가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 간병이나 어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장기요양 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어떤 등급을 막론하고 등급을 받고 매월 제가 서비스 한 번이라도 받게 되면 50만원씩 이제 90세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우형님, 제가 급여가 괜찮나요? 간병인이 괜찮나요? 간병인은 8월달, 9월달, 10월달 가입이 가능해요. 축소나 변경사항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급여는 7월 31일 일요일날 저녁 11시까지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날 8월 1일부터는 보장이 축소가 되고 보험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먼저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